낮 동안은 따스한 봄 기운이 조금씩 퍼져오는 듯하죠. 날이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쾌청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른 12도 안팎으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라 일교차가 크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 또 면역력 관리에 신경 잘 쓰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종일 영상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나주 1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대체로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광양과 여수의 낮 기온도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목요일 비가 내리면서 다가오는 주말까지 반짝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